자, 우리 합심기도. 합심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읽으셔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정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리한 영광과 나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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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검의 권세, 악한 저주의 시력,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란이라 보시알라드라 결박받으며 엮여지고 아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들어지 부르다는 일을 샬라질지어다, 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천만천군사다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중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내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실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자 펼쳐보세요. 351장이요? 아니 지금 하나 323장 323장 자, 부른 바다 나순이 몸 찬양을 한번 그냥 배우세요. 네, 들어보시면 돼요. 부른 바다 나순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어서 지라의 가정에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서 우리 머리를 통치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진화를 결박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 시간으로부터 다시 아버지 이 가정에서
진화를 묶어놓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시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거는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엄마. 기도 잘하시죠? 나도 하고 싶어. 할렐루야. 어떤 거? 기도요. 기도. 기도 지금도 하고 싶으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네, 기회 드릴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안 하셨잖아. 하셨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하셨어. 막 끝으로? 끝에야. 아. 해봐. 할 말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시고 고귀하신 하느님. 아멘. 저를 이렇게 하느님을 믿게 해주시고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주시고 아멘. 저를 하느님의 자식으로 인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우리 어머님과 옆에 계신 권사님과 모든 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며 사탄의 대가리를 꼭 박살내 주시고 아멘. 하느님 곁으로 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유. 아이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률 받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줄이 터지셨네. 할렐루야! 핵심을 붙잡고 싶어. 힘든 거예요? 아유, 당연히 저희 영적인 거라. 아유, 기적이야, 기적. 따라서 해줘. 엄마가 하니까요, 엄마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하고 싶어.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어, 잘하셨어. 마귀의 대가리. 이상하지는 않았지. 아, 너무 잘했어요. 아멘. 마귀의 대가리 박살 냈어요 이미 예수님. 아멘. 박살 내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박살 냈어요. 마귀의 대가리 박살 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할 거야. 하셔요. 네, 기회를 많이 드릴게. 이제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네.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마이크 그만 할게요. 오케이. 내 말씀을 쏙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을. 자, 제목 읽겠습니다. 첫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말았어요? 지었어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못 누렸어요? 죄를 지었어요. 못 누렸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 읽어주세요. 행복해야.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 갖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조를 해보니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멘. 자,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 가운데. 할렐루야. 잘 알아들으시네.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예. 어떤 사람은 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온갖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행복이 없어가지고 다른 쾌락이 좋죠. 술, 도박, 춤, 방종, 뭐 또 남자, 뭐 여자 예. 등등등. 정기불란하게.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 불행해져요. 그렇죠. 인생은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예. 무엇일까요? 1번 읽어주세요.
불순종하여 인간은? 1번 인간. 아, 인간은 하나님은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제 떠나 때문에. 있죠. 떠나 있죠. 떠나 있기 때문에 해결 받아야죠. 예. 자, 바로 1번 읽어주세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모르게 되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로마서 3장 23절 나중에 펼쳐보시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성경 다운받아서 우리가 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그냥 정리만 해왔어요. 네. 결국 인생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버려서 선과 악을 알게는 실관을 따먹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 우리가 조선족이요. 아, 그게 조선족인데 조선족의 조상은 누구냐고요? 최초의 조상. 하느님이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조상 중에 아담 말씀드렸죠? 아담과 이브야. 아, 그렇죠. 네. 아담의. 이제 부셔갖고. 그렇죠, 그렇죠. 모아가를 따먹게 한 거예요. 네, 그 모아가가 아니고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게 아, 정확합니다. 실과. 실과. 선과 네. 악을 알게 하는 실과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거예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아.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럼요. 양바로 2번. 그 결과 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이 어디 가겠습니까? 나고자. 나고자가 되겠죠. 나고자가 돼서 어디 가겠어요, 최종적으로? 죽어서요? 예? 하늘나, 지옥이요. 지옥이겠죠. 그래서 우선, 음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지옥 불못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으로 음부에 가고, 영벌체가 돼요. 또, 불신자가 부활을 해요.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네네. 이제, 성령 받지 못하죠. 아, 사람. 나쁜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의미하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그게 선과 악이에요. 네. 저 지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내야죠. 또 불신자들은 영벌체라고 해서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떨어지는 곳이 지옥 불못이에요. 영원.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영원 뭐 그거는 우리 애프터 시간에 우리 많이 포럼을 하고 우선 말씀만 드리고 우선 말씀이 그냥 듣는 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롭고. 그렇죠. 죄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 박살 내신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 보장 받았는데 이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요? 악령들은 속이러 다니잖아요. 악령들은 속이러 온단 말이에요. 속삭여서. 그렇죠. 귀로 속삭이는 마음으로 속삭이는 어디로 속삭이든 악령들은 속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령들에게 내가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지옥 못 가요. 지옥에 못 가요. 죄를 지어도 지옥에 못 가요. 왜요? 영혼이 떠드는구나. 그러니까 왜 지옥에 못 가요? 우리 성도. 죄를 지어서요? 아니, 죄를 지어도 왜 지옥에 못 가냐고요. 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영접 모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지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 불못에는 안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수록 이 땅이 지옥 고통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누리시고 매일 기도 누리시고 말씀 누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괄호 1번 정신.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아멘. 11절 28절. 아멘. 아우 잘하시네. 자, 정신적으로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 조울증에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하고 싶고 다른 거 찾고 싶고 위안받고 싶고 그런데 내 몸은 망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 예배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선교 충만, 찬송 충만, 믿음의 교제 충만을 누리면 영성 훈련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정신
육체 건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 괄호 2번.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보람. 보람과 2번. 아, 육신과 아, 보람과 균형이 없는 생활에 빠지게 되었다. 마태복음 12절 25절. 12장 25절. 25절.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보람이 없어요. 아무리 살아도 낙이 없어. 무의미해 삶이. 균형이 없는 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어. 밥을 제때 먹어야 위장이 좋겠죠? 예. 그런데 균형이 없다 보니까 배고플 때 그냥 먹는 거예요. 결국에 살긴 살아. 그런데 내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졌겠죠. 망가지겠죠. 그 모든 것들이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 마귀 말씀에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되새겨 그렇죠. 성령의 검이니까. 네, 마귀가 그렇죠. 성령의 검을 누리면 누릴수록 마귀 악령들의 불화살 나 태워 죽이려고 불화살을 쏴 이렇게 그러니까 태워 죽이려고. 건강한 어? 정신에 그죠? 건강한 육체가 있고 건강한 육체에 저 건강한 정신.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다 보면 믿음의 방패가 딱 생겨가지고 악한 악령들의 불화살을 막아요. 막죠. 할렐루야. 네. 이 응답을 하느님의 피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네네. 자, 3번. 육신의 병에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네네.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어 되었다. 되었다. 네, 행. 행 8, 7, 다시 8. 8장. 아, 8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마태복음 10. 마태복음 8장. 8에서 16, 8장. 17. 8장. 네, 이렇게 종종은 장이라고 쓰는 네. 읽는 거야. 네. 8. 8장 요거 아, 16절로 17절까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맨날요 내려와서 네. 이거 어머니랑 노래. 그럼 이제 엄마한테 교육 받으세요 그거는. 네, 계속 받아요. 장하고 절은 교육 받으세요. 네. 오케이. 자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영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육신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당연히 연결되지. 전이적으로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나태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 4번. 사랑은 사다 이 반상. 모든 순서대로 아 이 모든 것은 원인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탄과 악령들이 그의 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싸워요. 그죠? 사탄과 악령들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망가지는 모든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모든 것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되었으나 이것으로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이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디 가서 신상교, 남녀오랑계교 뭐 구원 받고 싶어서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할렐루야. 바보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건데 다른 걸 쫓아가다 보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손들이 대물림 받아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자녀들은 또 귀신이 또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망가져. 네. 저는 이제 무당 사역을 또 하니까. 그래서 그네들한테 후대에게 이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벌벌 떨어. 왜? 싫거든. 당연하죠. 그런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또 안 놓을 수도 없고. 없고. 그리스도 영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싹 영접시키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에, 무당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당 살리는 전도 제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잘 받으시네. 자, 그 다음에 2번.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은 알리고 있다. 네, 1번. 아담, 하와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2번. 사탄이 들어간 뱀 속에 선악과를 따먹어 되었다. 창세기. 창세기. 3장. 그 결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떠난 채 가운데 빠졌고 죽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1차적으로 육신이 죽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육신이 죽게 된 거예요. 2차적으로 그래갖고 내세 심판이 또 있는 거예요. 밝혀버렸는데 서로 창피함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들어서 아시겠네. 아시네. 아무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학교를 갔어. 그렇구나. 성령은 못 받고. 그때는 이제 들은 거 있어. 들은 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영접, 영접. 모시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면은 귀신 들려요. 그래서 신비주의만 하고 말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무당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무당들 대부분이 교회 다 다녔어. 아니 네. 이걸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 구절구절을 너는 네네. 이제 집에서 늘 반복해서 읽어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3번 그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계속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앱 그냥 앱 하세요. 앱 2장 2장 1-2절로 1절로 2절 계속 증가되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 해결하라 할수록 더해진다. 마태복음 12장 43, 45 아멘. 자, 이 불행 언제까지 지속되나 지금도 계속 모든 인생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어요. 그죠? 해결책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과 악령들은 발악해서 풍성한 은사를, 은혜로운 선물을 못 누리게 방해한다고요. 몸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 속에 막 비집고 들어가고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다 보면 계속 성령이 내 몸에 계신다고 할렐루야. 그렇죠. 계속 이미 구원의 성령은 인침 도장 딱 받았어요. 성령은 네, 할렐루야. 이미 내 영혼 속에 성령은 와 계셔. 구원의 성령이 와 계시는데 온통 내 어떤 정신과 육신 내 삶 가운데 마귀 악령들이 발악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고 박살내야 된다 이거예요. 아, 네. 그래서 와. 말씀 기도 전도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네. 말씀의 검이라고 말해. 말씀의 검으로. 말씀은 검이야. 말씀은 이제 성령의 검이죠. 성령. 성령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제 칼을 들고 오지 마라.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음에 4번.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었는지 않는가? 예. 없어지지 않는가? 뒤로 넘기세요. 계속해주세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 그 이름에 대하여 연구해보자. 1. 사탄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뜻한다. 마귀라는 뜻은 이긴 자는 속기는 이간자. 발음이 잘 안 돼. 괜찮아요. 이간자. 이간자와 속이는 자를 뜻한다. 악령이라는 뜻은 사탄의 종교들로서 재앙을 당하고 하고 다른 종교에 접하도록 한다. 잡히도록 한다. 아멘. 자, 자 우선은 사탄. 잘 아시죠? 사탄. 맞지. 이 사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의미해요. 대적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단어단어마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잘 모르면 미혹당해버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내 안에 차면은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아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영이 분별되니까.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의미가 이간자예요.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게 속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 이제 마귀 충만하면은 늘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도 불행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럽고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령들. 마귀, 사탄의 종이에요. 종. 알겠어요? 졸개들. 그러니까 막 저주스럽고 재앙스러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생각부터 막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유혹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약을 먹기도 하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기도 하고 속이기도 만들고 이런 것이 악령짓이에요. 아시겠지요? 악령들에게 속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사탄과 이거 했는데 안 했어요. 3번 해. 여기 사탄과 여기 사탄과 악령들은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천국으로부터 타락하여 이 땅에 떨어진 저주받은 자들이다. 천사들. 저주받은 천사들. 천사들이다. 네. 게시팔 장 10장 14절로 19절. 19절. 오케이. 계속. 이 생에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앱 2장 2절. 2절. 지구 가운데로 출혈하여 인간을 망하게 했다. 사탄과 악령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아멘. 아멘. 자, 이제 집중해 보세요. 천사들이었어요, 악령들이. 사탄도 악령들도 다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타락을 한 거예요. 대적을 해서.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저주받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악령,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조상 귀신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악령들이 조상처럼 꾸미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조상님들을 모셔서 장군 귀신, 누구 귀신, 몇 대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속이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너는 마귀의 종이 돼야 해. 속이는 거예요. 조상인 줄 알고. 에? 조상들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은. 죽어서는 낙원. 예수 믿으면 낙원. 천국의 변두리. 음부. 지옥의 변두리. 안 믿으면 음부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단군이라고 그랬대. 단군. 단군님. 단군 자선이라고 그랬대. 단군하고요. 아기동자. 아기동자. 단군. 단군하고 아기동자. 그렇게 이제 타락한 천사 악령들이 나 당군이야 하면서 온 거죠. 아기동자야. 오만잡신이죠.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그냥 악령이에요. 악한 영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 박살 내시면 돼요. 계속. 근데 그네들이 또 이렇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옛날에 다 보였어요. 여자 두 명이 여기다가 있어갖고 머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리고 하나 이렇게 내리고 다 보여요. 그리고 남자가 딱 모자 쓰고 파카 입고. 그렇구나. 딱 봐. 이거 뭐라고 속삭이나요 또? 뭐라고 쳐다봐요. 속삭였나요? 쳐다봐서 내가 가라고 그랬죠. 그냥 가라고. 일어나갖고 그냥 가라고 야, 하면 빨리 가 이렇게 가라 뭐 그렇게 해요. 가라고 했는데 갔어요? 네. 그랬구나. 말은 잘 듣네. 그것도 언니 왜 우리 집에 다른 여자 두 명을 데리고 왔어? 당장 데리고 나가. 당장 나가. 언니라고 12시에. 그 언니도 그 귀신 이거? 여기 아니요. 그 언니 고에 다녀요. 어? 고에 다녀요. 아 진짜 언니? 아니요. 사촌 언니예요. 아 사촌 언니? 네. 사촌 언니가 왔는데 귀신들이 따라왔다? 고에 다니니까. 교회? 예. 네. 아니 사촌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또? 다리 밑에를 보면 다리가 없고요. 얼굴 두 개만 있다니까요. 아 이 언니가 교회를 다닌다? 네. 근데 여기에 그건 저 사탄인가 봐. 아 당연하죠. 이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 게 이 언니가 교회에 다녀 교회 속에서 속이려고 다니는 거죠. 어? 아니 교회 안에 다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에요. 아, 그 여기에 줄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가 그 귀신 언니가 교회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엄마한테도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언니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막 속이기도 하고 약 팔아도 하늘 사는데 약 팔라고 그러나 봐. 약 팔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나중에 또 이렇게 애프터 시간 갖자고요. 네.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지구 가운데로 출현했다. 공중으로 또 쫓겨났다. 그래서 사탄과 악령들, 마귀 악령들, 귀신들이 발악을 하면서 인간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매 순간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 누리지 못하고 전도 누리지 못하면 쓰임을 못 받아요. 쓰임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순종하면 성령이 일을 하십니까 마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아, 자, 다시 천천히. 은혜 받아.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아, 못 들어요. 성령이 일을 하세요 마세요? 일을 해요. 일을 하시죠. 일을 한다. 이 말이 역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어려운 말이지만 역사한다, 일하신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는요. 신학대학 나오셨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부신자 출신이나 이 초신자들은 어려운 말 모르잖아요. 그럼 어려운 말을 쉽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 그럼 우리는 네. 그거를 또 마음속에 새겨서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네. 걸 무슨 그 단어들을 네. 이렇게 묵상하고 네. 네,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네. 되겠죠. 근데 바로 기도 적용 잘하셨어요. 마예대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하면서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계속 고백하세요. 최고의 핵심. 고백하구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파생되는 당연하죠. 많은 문제. 그죠? 네. 그런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본 문제예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첫째, 마귀 악령들에게 장악된 거. 어? 둘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셋째, 창조주를 떠난 상태. 그럼 이건 계속 반복돼요. 오늘도 반복돼요. 물론 구원의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문제는 정신적으로는 반복돼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죠. 마귀한테 잡히죠.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교회를 다녀도 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실제로 하나님의 자식이 있고 네. 얘는 가짜의 자식으로 인정만 인척하고 자식이 아니고 그냥 거. 교인들도 있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매 순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전도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도가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뿌리 역사적으로 우리 저소량 500년처럼 뿌리가 내려지겠죠. 네, 뿌리 깊이 복음화. 그래서 복음화, 그리스도화, 언약화 떠나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러세요? 오케이. 아니 이제 조선양도 네. 얘기하니까 여튼 아무튼 뿌리 깊은 그런 인생.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저소량도 500년 때문에 그거잖아. 이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 성령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건데 저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도 여 두 분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5분이라도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엄마는 지금 맨날 가서 노래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어떻게 아무튼 지시오였고만 초음 부르다가 자주 찬송을 그 누리시면 돼 아니 자, 장윤정이 초음 부르다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알았어 5번 읽으세요 이웃님 5번 읽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거기 있더라고 하나님을 뭐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문제에 잡혀 마귀의 자녀가 된다 요한 8장 44절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여 마귀에 누른다 네. 행 10장 38절 행 78장 오케이 계속. 행복이 없어서 쾌락만 쫓지만 참 만족은 없다. 마태복음 12절 25에서 28장 마음의 안식이 없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육신이 고난당한다. 행 16-18 어디였어? 4절 결국 영으로 음의 음부. 영벌체 불사의 부활체로 종이 가져야 된다. 6, 16, 19, 다시 30. 오케이, 아멘. 자, 잘 묵상을 해봅시다. 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첫째가 영적인 문제. 마귀 악령들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살죠.
그죠? 다른 종교를 찾더라도 이미 마귀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죽어서 음부에 가고 영거치에 가. 나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목소리가 커요. 원인을 모르고 고통 당하며 마귀에게 눌리죠. 그죠? 마귀가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내 안에 언약화 그리스도와 복음화가 안 될수록 복음화가 안 될수록 눌려요. 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행복이 없어서 쾌락을 줬죠. 이것저것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참 만족이 없어. 희노애락 다 당하였지만 참 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자 마음의 안식이 없어. 마음의 무언가 비어 있고 흑암 공허 혼돈. 희노애락에 네. 빠져서 살고. 네. 그러니까 흑암 공허 혼돈 그 상태예요. 그죠? 와카르.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육신도 망가져요. 정신이. 정신도 고난당하고. 정신이 저거 하니까. 영적으로 잡히면 그래요. 영이 그렇게 잡히면 정신도 육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네. 결국 영으로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 음부. 음부. 그 다음에 영벌체. 이제 불신자의 부활체. 영벌체가 돼서 영벌체가 뭐냐면 영원토록 고통받을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예요. 부신자가 부활하는 이유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도 고통받으라고. 왜냐면 영은 고통당할 수 없잖아요. 고통이 뭔지 안 느껴지지. 불못의 고통은 영벌체가 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살려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네? 살려야죠.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은 편안 시적일 뿐이다. 대상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쾌락적인 것이다. 더 불행을 가져다 준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마약을 하잖아요. 술에 빠져 살고 담배에 빠져 살고 마약까지 한단 말이에요. 히로뽕. 히로뽕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참 만족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 내 안이 흑암 충만 어두워 늘 어두워 눌려 있어 공허해 허무해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혼란스러워 뭐든지 혼란스러워 분주해 그죠? 그러면은 이 비어있는 마음 상태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뭘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 말씀.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받아서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받고 확립돼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부신자처럼 산다니까요.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 그죠? 날마다 저는 날마다 살긴 사는데 잘 못 살잖아. 그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 7번. 점술과 역술과 굿에 빠진다. 악령들의 속삭임으로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다. 1.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된다. 창세기 3장 그리스도를 이루신 예수님의 영을 내 영속으로 보시면 된다. 이것이 영접이다. 영접은 믿음의 시작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사탄의 대가리를 예수님의 피로 박살내신 그리스도 영인을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장 아멘. 한주 더 네, 자 제대로 확립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자 누가 일을 하신다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요. 이제 더 정확하게 무슨 영으로 역사하시죠? 거룩한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일을 하셔야 돼. 성령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 생겨요. 네모 좀 해요. 성령이라고. 성령. 그러면은 자 그러면
자, 저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자, 뭐를 해야 돼요? 이거 하셔, 이거 하셔. 아, 내 걸로 할래요. 아우. 자, 성령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되고 무작정으로 기도하면은 별로 응답이요, 별로 없어. 예? 아주 원색적으로, 사실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려면 네.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해하셔요? 네. 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 맞지요? 네.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 네.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방법 알려드려. 여기 성도님 되게 잘하셔. 한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하면 돼. 아버지 하나님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기도문으로 바꾸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훈련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대화식으로 네. 기도하시는 거야.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다면 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아, 그, 나 배웠는데 알아요? 이제 한번 해보시오. 계속 하다 보면은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까 성도님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네. 뒤에.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 알았어요? 네, 기도하셔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요. 성령, 더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누가 역사할까요? 천만, 천군, 천사. 입을 크게 벌리세요. 천만, 천군. 천사들의 군대. 천사, 천만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딱 믿고 기도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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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될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어떤 일하는 저 가정 문제는 저 건강 문제는 저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 술 도박을 저촌 방종을 해 고난 하나님의 결국 더 불행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 모든 희생들을 성령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 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혈적인 고통에 하나님 저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보람과 균형이 없는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저 영적인 문제로 시작되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사람 저 미신을 저 종교를 찾게 되었으나 이것으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저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어주세요. 아담과 아바 시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들어가시면서 뱀에게 소관을 세워서 낙가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빠졌고 아버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행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하시오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이 왜 없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치 연구하여 지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라는 죄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방해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뜻 하나님께서 이간대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를 죄 뜻하게 하시니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령이라는 죄 뜻 하나님께서 사탄이라는 죄 종들을 세우셔 재앙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 다른 종교를 쳐잡히게 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과 악령들을 죄 언제부터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정복을 하는 죄 달아가야 하는 죄 이 땅에는 죄 떨어지는 죄 죄를 죄 쳐서지오니 아버지 이 세상의 공중을 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한계시와 감대를 죄 지은 하나님의 일관을 주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악령을 하나님의 죄 결국 죄우로 하나님의 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죄 보라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죄 잡혀는 죄 마귀의 죄를 죄 쓰는 죄 원인을 죄 보라 하나님의 죄 고통당하는 죄 하나님의 죄 마귀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없으나 죄 결혼만 좋지만 하나님의 죄 참반족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죄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하나님의 죄 원인 당면이 하나님 그리 수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신의 하나님의 죄 반대 어떻게 하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죄 원인 하나님의 죄 나그네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응답을 넣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모든 악한 저주의 세력이 언제에 파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저 모든 점수가 역수가 구세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악령 대연의 저 속임사람의 저 결국 아버지 마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하는 저 예수님의 영을 내주시되 영원 속에 하는 저 온전히 충만히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 영들의 영동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의 대가리 박살의 신 그리스도의 영이 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네. 머리를 만지면은 네. 머리가 맑아질 것 같아. 아멘. 아, 네. 나 믿음 좋습니다. 믿음 대로 되는 거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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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네. 어.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머리 만져달라. 아멘. 엄마한테도. 자, 우리 여기 177, 177.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과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 이왕이면 첫째 부활과 변화라고 하는 영광을 쟁취해야 돼요. 그걸 사모하면서 이 가사에 네, 네 가사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번 기도 제목은 우리 강영자 권사님, 이 성도님, 우리 저기 이진아 성도님, 정이스라엘 목사 기억나는 대로 옆에 분들을 놓고 도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기도고 우리 사람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도고라고 해요. 아, 도고 알겠죠? 이분을 위해서 좋은 기도하는 말씀을 거. 기도하는 것이 거? 도고. 아, 이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도고 잘 알아듣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합심해서 이름을 가르쳐줘도 돼. 모르니까 네. 이 그냥 이 성도님, 그냥 이 성도는 하시면 돼.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정 목사님, 역 강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합심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성령 정말 하나님의 명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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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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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정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을 내시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세계 복음의 언약 통치하게 하시고 237개월을 쉬어 전우를 쉬어 전도 종교과 아버지가 사진을 쉬어 모든 영광을 쉬어 복음을 쉬어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정말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미세의 손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쉬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열을 쉬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매사람 시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전진의 시하는 능력을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전진의 시하는 성령 성령 충만한 시하는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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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강 권사님 온전한 브리스길라의 응답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 네. 세계 200시야의 37개국과 2만 4천의 모든 민족과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브리스길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님 하나님 이 루디아의 응답을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 네.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아, 네. 세계 237개국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여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전의 성도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셔서 아, 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라합의 응답을 쟁취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응답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아, 네.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 네. 이왕이면 아, 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고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고 아, 네. 제예루살렘성의 영광을 쟁취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봉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스. 커피 드세요.